갑작스런 지순의 출근에 낙원사 식구들은 당황하고 있는데. 세상에, 필리핀에서 사기당하고 그 소문나서 취직도 안 되고 드라마가 따로 없네. 네, 사장님도 어저께 제 얘기 듣고 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취직시켜 주셨어요. 아, 저요? 사장님처럼 마음 따뜻한 분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응? 아, 어떻게 제가 모닝커피 한 잔씩 쫙 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아, 그럼 저 혼자 좀 타먹어야겠네요. 아, 어저께 첫 출근할 생각에 설레어서 잠을 설쳤더니 아, 피곤하네. 어, 피곤하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 우리 회사 영업직 자리도 없는데 게다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라니까 좀. 그러게. 술김에 한 말 가지고 저 사람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뭔가 확답을 드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왔겠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딨어? 정지훈 씨. 어?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회사 와보니까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동료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좋은 회사 취직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장님, 얼굴 술 많이 드셔서 속 쓰리시죠? 탕비실에 사발면 있던데 제가 끓여다 드릴까요? 사발면은 무슨... 괜찮아요. 지준아, 앉아 자네. 잠깐 나와봐. 에? 아, 왜요? 나와보 마라. 아, 사장님. 아, 가방까지 들고 어디 가세요? 아, 우리 외근 나가는 거예요, 외근?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저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빨리 가야지, 빨리. 아유, 정말. 술이 왼수다. 술이 왼수다. 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여긴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왜요? 뭔 일 있어요? 아, 그게 사장님이요, 그 정지순 씨 취직시킨 거 기억 못한대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 어? 사장님, 근데 거래처가 어디예요? 저희 어디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에? 집으로 가면 돼, 지순아. 왜? 집이라뇨? 사장, 너 취직시켜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는데 술 취한 말이라. 아니, 그게 무슨... 인마, 아니 너도 그렇지. 술 취해서 한 사람 말을 믿고 무작정 찾아오면 어떡하냐, 어? 아니, 술 취한 사람 말이라뇨. 어저께 그 얘기할 땐 눈빛이 초롱초롱했어요. 분명히 제정신이었어요, 제정신. 제정신은 무슨... 네가 정지순인지 정미순인지도 헷갈리더만. 뭐. 아니, 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 볼게요. 예? 옛나, 소용없어. 우리 회사 사람 들일 여력 없어. 더 이상 웃음꼴 당하지 말고 집에 가. 아, 속 쓰릴 텐데. 해장국이라도 하나 해. 먹고 가. 됐어요. 제가 지금 해장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살다 살다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네요. 아, 됐다고요. 윤 과장 아직 안 왔어?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얘기가 길어지나? 그 사람 다시 오는 거 아니겠지? 뛰어들어와서 내 멱살 잡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됐어? 그 사람 갔어? 예. 아, 다행이다.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정 원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야지 뭐. 지가 어쩔 거야. 그분 취직됐다고 장난 없게 좋아하던데.
안 됐다. 그러게. 괜히 책상만 저렇게 꺼내놓고 일만 만들어놓고 갔네. 저걸 누구 보고 치우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취직됐다 좋아하던 지순이 떠올라 마음 쓰이는 영애다.